저는 싱어송라이터 시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작곡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제가 뭐 아직 음악을 막 제대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막 이것저것 많이 다뤄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다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시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작곡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제가 뭐 아직 음악을 막 제대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막 이것저것 많이 다뤄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다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스칼렛 2i2 3세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스피커는 아담사의 T7V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담 스피커는 제가 친구 작업실에 갔다가 A 시리즈를 들어봤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 여기 걸 사야겠다 하고 이제 구매하려고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단계인 이제 T 시리즈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주변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제일 익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골랐던 것 같습니다. 장르요? 현재는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지금은 얼터네이티브 장르랑 R&B 장르를 많이 듣고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커스라이트사 제품을 제일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사용도 해봤어서 지금은 제일 저한테 익숙하고 선호하는 장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아담 A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꼭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신디사이저 중에 오스모스라는 신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흥미는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음악을 진로로 삼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아현산업정보학교라고 그 실용음악과가 있는 위탁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만 갈수 있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실용음악과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갑자기.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음악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막 합주도 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결심했던 것 같아요. 막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합주하고 막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음악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음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20살 때부터 입시를 시작을 제대로 했습니다.
20살 때부터로 치면 3년 정도 해서, 네.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오히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시는. 학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제 보는 장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어떤 스타일을 뽑는지, 입시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이런 걸좀 많이 정보를 캐내서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첫 촬영이라 많이 떨려서 약간 뚝딱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장비 소개해드리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제가 첫 싱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곡인데요. 아직 발매한 적은 하진 않았고, 얼음이라는 곡이에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얼음이 녹아가는 거에 비유를 해서 썼던 곡인데, 그 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